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연일 어도터지고 있으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본인의 방탄 방탄 정당을 만들기 위해 비명계, 친문계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전과사범 이,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의 민나단, 민나단이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을 한개양 인산인해. 이재명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송영기를 도왔던 이천수 선수가 아내와 싸운 이후 원희룡을 돕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 TV 조,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4년 전 송용길 도운 이천수 이번엔 원희룡과 함께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4월 총선까지 인천 개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후원 회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희룡 장관 측 관계자는 개양을 한번 바꿔봅시다. 개양에서 같이 일 내보자고 이렇게 두 분이 결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안은 이천수와 인연이 있는 원희룡 장관이 했고 예전부터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최종 결정은 며칠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4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천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인천 전역을 돌며 민주당을 지원했습니다. 선수 시절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랬던 이천수가 왜 원희룡 장관을 돕는 걸까요? 원희룡 후원회장된 이천수 아내랑 엄청 싸워.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천수가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아내와 엄청 싸웠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천수 씨는 지난 22일 원희룡 전 장관의 계양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 참석해 저도 이 결심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며 결심이 힘들었었다라고 토론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어머님, 아버님들, 선 후배님들, 계양에 계신 분들께 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압니다. 어떤 분이 개양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가 또 어떤 분이 당선돼야 우리 개양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있을까 있을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인천 개양이 행복해져야 인천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와 싸웠지만 원희룡 전 장관의 장관을 지지하고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라고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아, 이천수 선수의 얼마나 용기 있는, 용기가 있는 결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천수가 그전에는 송용기를 도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천 유나이티드 FC하고도 뭐 인연이 있어서 송용기를 도왔는데, 해보니, 이 민주당한테 맡겨놓으면 뭐될 일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비례도 지역구도 심상찮다. 조국신당 이천수가 암시하는 대이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0 총선에서 당 차원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 점점 빛을 잃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조국 신당의 표를 상당 부분 잠식당할 것이란 여론조사가 공개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출마하는 계양을 해서는 과거 송영길 전 대표를 도왔던 이천수가 원희룡 전 장관을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선 이날 오전에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야권이 모여 만든 비례연합정당의 지지율이 국민의 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보다 7.9% 포인트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 조사 전문 기관 주식회사 여론 공정의 위례에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미래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9.7%. 이재명의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26.8%로 나온 것입니다. 두 비례정당 간 비교적 큰 격차가 난 이후로는 조국 신당이 비례연합정당의 표를 잠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이천수 씨는 앞으로 왜 개양이 발전해야 하는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천수 씨는 그러면 왜 원희룡 장관과 전 장관과 함께하게 된 걸까요? 이천수 씨는 이날 오전 원희룡 전 장관의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 출근 인사에 함께 했습니다. 이천수 씨는 이번 총선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원희룡 장관에 대한 지지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껏 정치색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오직 고향을 확 바꿔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원희룡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게 됐습니다라며 내가 어릴 적 살던 아파트의 이웃들은 재건축 대상인데도 전혀 진전이 없어 답답해 합니다. 그런 갈증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양을은 지난 16대부터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지역입니다. 이천수 씨는 그런 개양을이 확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말을 뒤집으면 민주당은 소위 강산이 두번 바뀌고 당상이두번 바뀌고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개양을에서 집권을 하고도 지역에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소리이며 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양을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대표도 독인, 객인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이천수 씨는 지난 총선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더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이천수 씨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우호적인 인사지만 도무지 이재명만은 지지할 수가 없어서 원희룡을 지지하고 나선 것 아니겠느냐 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건 아니건 스스로 말한 정치색이 없다 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무당층, 중도층이 보기에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도저히 찍어줄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개양을 승리를 마냥 장담할 수 없음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이는 이달 초에 발표된 패낸 여론조사에서만 해도 원희룡 장관에게 16.16 .16 퍼센트 포인트 앞서는,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최근 발표된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10% 포인트 차이였습니다. 표본, 조사 방식 등의 차이 때문일 수 있지만 최근 상승 중인 국민의 힘 지지율, 그에 반해 하락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을 감안한다면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실제로 감소세에 들어섰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체의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개양을에서도 원희룡 전 장관에게 패배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끝났단 이야기죠. 이재명이는 개양을해서 이재명이는 끝났단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장관을 한번 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개양시장을 찾았는데, 저 인산인해를 잃은 개양 주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떴다 하면은 그 어느 지역이든 인산인해를 잃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얼마 전에는 전과 사범 이재명이가 개양 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이 눈도 마시지 않아서 쇼킹했었죠. 이게 바로 한동훈 위원장의 힘. 우리 국민의 힘이 점점 더불어 공산당 맹추격하고 있다는 이해. 또한 개양 민심이 지금 터진 곳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와! 와우, 와우! 뭐 수백 명이 시장에서 지금 이거 뭐 강제로 사람들을 왜 도, 강제로 동원했겠습니까? 와우! 우리 원희영 전 장관님 멋있네요. 한동훈 위원장님 멋있습니다. 이 기자 무조건 개양을 해서 우리 전과사범 이재명을 박살내고 민주당의 아성인 개양 부평 인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공산당을 박살냅시다. 이 얼마나 얼마나 장엄한 장관입니까? 크... 이번 기회에 우리는 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더불어 공산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